뭐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지집의 팀워 코이 백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예. 백희뿌미님 그 해외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이렇게 바로 지금 섭외를 했습니다. 해외 다녀올 때인데 몸 상태가 다른 걸 달고 와가지고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컨디션이 평상시와 좀 같지 않다 이렇게 네. 양해를 해주시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할 게임은 바로 여기 있는 금지어 게임이에요. 아. 소위 말하는 추억의 가족으로 간 그 스피드 퀴즈. 아, 스피드 퀴즈. 다 알죠? 이제 우리 그 세대니까. 아. 빠져나가려는 또 이거 누구가 있어. 팀이 돼서 한 사람은 문제를 내고, 한 사람은 네. 그 문제를 맞추는 건데, 요게 재밌는 게, 이 A, B 카드가 있잖아요. 네, 네. 이 A, B를 섞어서 냅니다. 이렇게 열면 바보 같은 토스트기. A는 형용사, 뭐 B는 명사, 이런 식. 근데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팀한테. 아, 정확하게 바보 같은 토스트기를.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바보 같은 토스트기가 나와야 돼. 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팀한테 설명할 때, 어, 이런 거. 뭐 이런 거. 아, 이런 것도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뇌가 정지 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순간 이제 상대 팀이 감시자가 돼서 요거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 팀이 1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 맞추는 사람보다 상대편이 점수를 더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죠. 최소한 어만 안 해도 절반은 간다. 네네네. 그러겠다. 진짜 그러겠다. 어만 안 해도. 그래서 맞추면은 맞춘 팀은 또 한 칸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 시간 내에 팀은 계속 문제를 맞춰야 되고 상대의 감시팀은 네. 제한 시간 내에 계속 땡땡땡 눌러서 계속 가는 거. 시간초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시간초 안에 여러 문제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아, 합이도 중요하겠네. 그리고 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패스는 안 되고 아, 맞출 때까지. 네, 패스가 없습니다, 이 게임에서. 아, 무조건. 오디오가 조금 삐더라도 이 게임은 이해해줘야 돼. 아, 20점이 만점인가? 네, 네, 마지막 칸에 꼬린 지점 20점 가면 승리하고, 보드판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 지역 있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요게 우리가 규칙 카드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이게 서로 상대팀끼리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코이랑 저랑 같은 팀이 이런 거 보고, 상대편 함정카드처럼 이렇게 발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나도. 오. 아, 그렇게. 그러면은 상대편이 딱 5점이 되는 순간 이게 공개가 돼서, 이제 앞으로는 팀원이 단어 맞힐 때마다 발로 박수를 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해금이 되는 거예요. 함정카드 발동처럼. 최근에 저희가 많이 했던 그 머핀타임이라든지 수상한 아, 생선들 있죠. 머핀타임. 걔네 그 회사에서 만든 게임. 역시 여전히 입을 터는 게임 잘 만들죠. 그래서. 어, 저 근데 궁금한 거. 예. 저 느낌표는 뭐예요? 아, 느낌표. 원래는 문제 출제자만 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면은 답을 맞추는 사람도 어를 하면 안 돼요. 끝에 가서. 아. 그러니까 모든 팀원이 음원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이 구간 들어선 순간부터는 정말 이 세 개 금지 다인데 맞추는 사람도 음원 안 돼. 아셨죠? 자, 팀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 팀이 또 중요한데. 자, 주먹가위로 그럼. 주먹가위로. 주먹가위 쫑! 주먹가위 쫑! 오! 오! 썰어! 썰어! 우리는 사람을 썰어. 아, 약간 저 사이드 팀과 안쪽 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보러 대표님 대표끼리. 아이고. 우리가 먼저 맞추는 걸로. 오케이. 자. 6장. 네. 저희 뭐 백희님 3장 저 3장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 있는지 한번 골라주세요. 이거 어때? 난 이거 좋아. 네. 어, 그렇죠. 이쪽 핑크하고 저희가 블랙하죠. 네, 저희 블랙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것도 순서가 네, 점수에 네, 네. 까지는 거니까 먼저 공개되는 게 계속 아, 요게 좀 센 건가 보다. 이렇게 그 정도? 오케이. 아, 이거는 번갈아 가면서 하죠, 그럼. 번갈아 가면서 공정하게. 네. 오케이. 번갈아 가면서. 그럼 첫 바다는 첫 바다. 이긴 사람 문제내기. 가위바위보. 오케이, 먼저. 큰일 났네. 음원 하지 마. 이제 하면 안 돼. 준비 시작. 시작. 자, 가르죠. 하면 안 된다고. 아. 정아. 하면 안 된다고. Delicious. 맛있는 기타. Yes. 오. 짜잔. 오, 그게 돼? 잘하네. 빨리. Smell. 냄새 나는 뱀. 코끼리인가? 냄새 나는. 말려야지. 냄새나는 오리, 거위, 냄새나는 오리, 백조! 오, 백조. 오케이. 냄새나는 백조. 냄새나는 백조. 오, 오케이. 또 아직, 아. 야, 근데 잘했다. 근데 저기 타임. 네. 이게 뭐예요? 말로 하기로 했잖아. 아, 미안해요. 잠깐만. 자,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아까 먹은 점수 빼야지. 빼야지! 미안해요. 아. 근데 그럼 이것도 했는데. 어, 맞아, 이것도. 아, 이것도 기타인데. 아, 그것도 안 되네. 다른 언어로도 안 돼. 딜리셔스 이런 말도 안 됐어. 아. 야, 어차피 빵점이야. 빵점이네. 그러니까 저희가 첫 라운드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아니, 알고 분명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갑시다. 오케이, 쉐! 쫙! 가자! 가득 차 있는 거에 반대말이에요. 콩이 영어로 무엇일까요? 핀. 에어프라이기랑 비슷한 전자기기예요. 저런다. 두 글자예요. 생선을 굽기도 하고. 야, 진짜 잘한다. 피자를 굽기도 해요. 빈 오븐. 정답! 잠을 잘 때 하는 행동이에요. 악몽이기도 하고. 꿈? 네. 세 글자로. 왜 AI예요? 실이에요? 왜 AI가? 세 글자로 형용사로 이야기해. 진짜 잘한다. 실인 줄 알아. 아니 저분 챗GPT 와가지고 세 글자예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저 준비 시작. 시작.
날카로운 음식이에요. 아이고. 잠깐만. 시간 가니까. 시간 가니까. 피자 먹을 때 많이 먹는 음식인데 둥그렇지 않고 반대말이에요. 네모난? 그거보다 더 날카로워요. 세모난? 더 날카로워요. 그 찌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찌른다? 찌를 때? 스나이퍼? 뭐야? 스나이퍼가 왜 찔러? 바보야. 잠깐만. 스쿱 스쿱. 스쿱 스쿱이 왜 찔러? 아 그거 뭐지 아는데 그거? 네 그거. 아 끝났어. 아 미안해. 뭐야. 뾰족한 아니야? 뾰족한. 아 뾰족한 피클. 이분 큰일 났어요. 준비. 쉿. 땅에 있는 벌레예요. 울퉁불퉁의 반대말이고요. 땅에서 나오는 벌레예요. 평평한 지렁이? 네. 오! 뭐야? 잠깐 스톱. 규칙 공개. 간혹하는 그 뿅이라고 외쳐야 돼요. 뿅! 바로 그냥. 바다에서 낚는 아이인데 못생긴 친구를 아기. 이렇게 불러요. 아 낙지. 오징어. 아, 그리고 물컹물컹한의 반대말이에요. 바삭한 오징어. 끝! 오! 아 끝이야. 끝이 뭔지 알았어. 아 이거 우리 좀 한번 가보자 백희님. 아 이제 내가 음하면 안 되는 거지. 어. 벌써부터. 오우라고 했어 방금. 보기도 전에 어우야. 뭔가 좀 애매한데 애매한 보글보글보글 올라오는 거. 라면 김 연기 연기인데 애매 아니, 애매한을 바꾸면은 확실해. 확실한 연기. 아 쟤 좀 뭐한다. 쟤 좀 연기가 좀 아 연기가 발연기. 어디 보고요? 김원 연기. 어색해. 잠깐만. 왜? 잠깐만이라고 했잖아. 잠깐만. 어색해. 잠깐만 여기서? 형 이거 맞아? 미안해 머리가 안 돌아. 아니 어설픈 거품인데. 아 미안해 내가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내가 실수. 너 빵점이에요. 어떡해요? 뽀미씨 너무 잘해가지고 예의 깜짝 놀랐네. 뿅! 꼭! 차가운의 반대말입니다. 뜨거운. 제 머리에 달려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뜨거운 머리끈. 아니요 네 글자입니다. 남자 머리에도 있고 여자 머리에도 이것이 잘하죠. 벌레 빈대 뜨거운 치유 잘 봐. 요거 뜨거운 머리카락. 요거 하면 안 되지. 요거도 그렇지. 오케이. 괜찮 먹었다. 아, 이걸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음으로 먹은 게 아니라 그냥 하면 안 되는데 안 한 거니까. 요거, 저희도 그렇게 따지면 2점 요거, 더 먹어야 요거. 돼요. 막, 이거랑 이거 한 걸로 맞아. 2점 더 먹어야 돼. 그럼. 내가 죄인이야 형. 미안해. 처음부터 이거 해가지고. 처음에 기타 한번 치고 이거 했다고 지금. 그럼 다시 갈게요. 장난스럽지 않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한 표현을 합니다. 뭔데 이게? 커피 쓸 때 우리는 보리차 끓일 때 쓰는 거예요. 주전자. 뭐 한 주전자구나. 앞에 걸로 다시 알려주세요. 형용사. 아는잖아. 쩝. 장난스럽지 않은 뭔데? 아유! 대수스러운 주전자. 와 어렵다. 조심스러운 뭐라고 해야 돼? 위험하지 않은. 막대하지 않는다. 막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제 이번엔 제가 땡할게요. 점수 줘. 나 좀 우리 좀 줘. 시작. 싱거운. 짠. 닭이 낳는 알이에요. 짠 달걀. 아, 흔들어야죠. 오, 그렇지. 틀 때마다 안 흔들었어. 오케이. 아니, 맞았는데? 이거 달걀. 달걀, 계란이지. 정답 보여줬잖아. 자, 시간이 없어요. 정확한 단어야. 안전한의 반대말이에요. 위험한. 남자들의 턱에 나는. 위험한 턱수염? 위험한 수염. 맞아요. 이야, 이거. 뿅! 똑똑한의 반대말. 아까 턱수염인데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시간 남았어요. 멍청한. 어른의 반대말. 어린이. 끝! 야 우리 이걸로 점수 먹었다. 이 점수 먹었다. 우리도 첫 번째 규칙 정리 보자. 뭐야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 언제 했어? 잠시만요. 야 이 사람 말도 안 하고. 시작. 천천히. 털이 그냥 무성해. 무성한 스님 반대말. 스님 반대말? 신부님? 아니. 아멘 하시는 분. 아멘. 아 신부님. 아멘 하시는 분. 교회에서 그 뭐야? 교회 대. 그 뭐야? 죄송해요. 교회 우두머리 분. 목사님. 무성한 아니에요. 목사님. 무성한 아니에요. 털이 없는 거 뭐라고 하지? 털이 많아. 많은데 이거 보고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털 진짜 어마하다 라고 말하는데. 수북한 목사님. 아니 다른 거. 끝났어 우리. 아 끝났어. 복슬. 강아지가 복슬이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지. 네. 우리 너무 어려운 단어가 진짜 나오네. 어렵다. 너무 어려워. 아니 우리 복슬복슬한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 힘내. 바로 볼게요. 뿅. 착한의 반대말입니다. 나쁜. 똥꼬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똥. 나쁜 똥. 가스예요. 나쁜 방귀. 정답. 똥을 수도 있어요? 했어. 근데 내가 봤는데 흔들진 않은 느낌 들었어. 가만히 있어. 나쁜 똥. 가스예요. 근데 안 흔들어. 4호로 안 흔들었어. 뿅.
선한의 반대말입니다. 보통 악마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번째 숫자 사악함. 그리고 밥을 많이 먹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사악한 돼지. 정답. 와 야! 뭐야 여기 잠깐만. 야 끝에. 네. 와 와 뭐야. 야 근데 아 어 그거는 야 어 그거는 뭐가 돼. 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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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쩝 소리 나요 지금? 인생 명사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정콩 말고 우리가 또 다르게 들어가는 녹색콩이 있어요. 그게 명사고 완두콩이구나. 그럼 옆에 붙은 거는 진취적이지 않고 어렵지 않은 우리가 그 게임할 때 하향한 완두콩? 아주 멍청한 완두콩. 아 입 짜짜짜 소리 이거 그냥 짜분 아니지 짜분 아니지. 어, 아니 내가 접근했을 때 우는 소리. 멍청한 완두콩? 어드밴스 반대말. 아 후진된 완두콩? 후진 완두콩? 어드밴스 발전적인 거 말고 아. 그냥 지금 짜이 마음대로. 아 미안해 미안해 뭐예요? 기본적인 쩝쩝쩝도 이거 뇌정지야? 쩝? 내가 정지됐을 때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라고 했잖아. 나 정지됐어? 형? 하더라고. 뿅! 비싼의 반대말이고요. 저렴한 가시가 나 있는 동물이에요. 저렴한 고슴도치. 한 글자로 어... 한 글자 싼 고슴도치? 네. 뭐야? 알바 중에도 있는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알바예요. 인형 살... 탈? 네. 그리고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면 뭐죠? 간지러운 인형 탈? 맞아요! 어 진짜? 뿅! 끝! 아. 그럼 두 분이 맞춘 거예요? 방금? 네. 네. 야 오, 대박이다. 만세.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노래는 뭐야? 갑자기 저걸 넣어줬어. 싱잉랩 알죠? 형 싱잉랩으로 가는 거야? 와 이게 바로 무섭지만은 않은 나의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잠깐만 우리 한번 생각. 너무나 무서울 때 하는 말이에요. 아이쿠 어머니 아이쿠, 어머나 어머니 아니에요 아버지. 보통 놀이기구를 타면은 으악 으악 어? 아무 말도 하지마 아무 말도 하지마 아무 말도 하지마. 이게 팔 끝에 있는 건데요. 잠깐만. 자 어쨌든 지금 이 핑크팀은 느낌표까지 왔기 때문에 두 분 다 음어 하면 안 되고 요거 네. 잘 지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가셔. 어머니가 맞습니다. 이거 역시 바로 가야죠. 큰의 반대말이에요. 두 글자로 작은 새 입을 뭐라고 하죠? 부리입니다. 작은 부리인가요? 만세! 만세! 뿅! 뭐야? 무슨 뭐야? 된다고? 이게 된다고? 어이없다. 계란으로 만든 요리인데요. 오믈렛이군요. 네. 어떤 오믈렛인가요? 풍선의 모습을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풀린! 두 글자로요. 풍선의 모습을 두 글자로? 빵빵한? 풍선의 모습을... 끝! 끝! 자, 티누님 노래하듯이. 자, 아직 잠깐만요. 뽑는 정도는 좀 시간이... 네, 그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 B는 우선 안 보고 네. A만 봐도... 오케이. 어려워요. 아니 하실 수 있어요.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주사 맞으면 어떨까요? 엉덩이가 그냥 아프지 않죠? 골라야 못 맞춘다니까 이 엄청 아파. 매우 아파. 아니 그렇게 아프진 게 아니고 찔르면은 우리의 느낌은 장난감 칼로 푹 찔러면은 강력하게 아파. 아니라고 강력히 아프지 않지. 나도 알겠다 강력하게, 이건 강력하게 아프지 않고 오! 거기까지 설명하는데 이만큼 썼어. 이건 설명 안 했어. 나 아, 주사 맞을 때라고 하는 순간 아 따끔한 이렇게 생각나는데 아, 미안, 생각이 미안. 안 났어? 근데 아직 남은 거잖아. 아직 남았어. 우리... 저희가 일부러 안 눌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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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막 눌러요. 막 자 뿅뿅뿅. 한 번만 하는 건데 뿅뿅뿅 세 번 했어. 그래 이 정도 점수 드릴게요. 이렇게 우승할 수 있어 우리. 시작!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데요. 아까 앞에 나왔던 그 해파리 있죠? 해파리를 우리가 손으로 잡고 이렇게 쭉 올려보면 느낌이 어때요? 말캉말캉해요. 그러지 않지요. 말캉말캉하지 않고요. 따끔해요. 그러지 않아요. 다섯 글자랍니다. 끝나는 것 같아. 안아요. 끝! 끝. 어제 끝. 흐물거리네. 근데 나 그래 이렇게 나왔어야지. 근데 꼬미 씨가 말하면은 그 단어가 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다. 아 진짜요? 어. 형 탓이라는 게 아니고. 형 탓이라는 게 아니고 진짜 설명 잘하신다. 래퍼 베키 준비됐어? 형 목표 우리 두 번째 규칙까지 오케이. 이게 바로 올디한 아지만 나 잠깐만. 뭔 말이야? 잠깐만. 형 뭔 말이야 이게? 아니 젊음의 반대말 젊음의 반대말 늙은 아 다른 말로 올드한 아 다른 말로 양을 양쳐 양을 어 양쳐
그게 누굴까요? 명사로 양치기 아니야 늙었는데 아니야 뭐야 잠깐만 젊은 양치기 반대말 늙은 양치기 다른 말로 올드한 양치기 다른 말로 나이든 양치기 맞았어 하지만 끝났어 아 이거 힘들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야 형 근데 양을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알아들었어 이것도 행동이잖아 아 그러네 우리 안 갔어 맞죠 안 갔어 채권 코이 뽀미님 승리 근데 이건 인정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 두 분이 솔직히 오 되게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아 하나도 둘 다 안 하시더라고요 챗GPT에 오셔가지고 막 하는데 확실히 뽀미씨가 유치원 선생님이시니까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그 눈높이로 이렇게 쪼개서 설명을 해주니까 확실히 좋네 아 되게 침착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아니 이러면서 그래서 이 게임 여러분들 보시면서 진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저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한번 즐겨보세요 정말 이게 찐이구나를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2대2 팀으로 즐겼지만 뭐 4명 혹은 넘어서 6명 8명 네, 4인 팟 혹은 3인 팟 이런 식으로 해서 팀 대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 명이 있는 그런 파티 모임에서도 적극 추천하는 금지 게임입니다 예. 그 게임은 조만간 그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출시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가격과 게임 내 상세 정보는 상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시고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빡